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잘 지내셨네요. 사실 저도 이제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 처음 그 정말 진지하게 크게 이혼이라는 글자가 저희 인생에 다가왔을 때 극복해보자. 처음엔 그랬어요, 저는. 극복해보자. 내가 이 상처나 힘듦에서 극복할 수 있겠지. 사랑하니까. 우린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난 이겨내지 못했구나라고 느꼈을 땐 이미 둘 다 골이 깊어진 상태였던 거죠. 감정적으로. 서로 이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런 결정이 맞겠다 싶을 정도까지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문제를 이제 너무 고민됐죠. 키우냐 안 키우냐 그걸로 그런 신랑이 문제가 아니라 양육권이 아빠한테 갔군요. 아이 셋 합해서 넷이랑 집부터 구해가지고 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일하면서 유치원 보내고 사실 우리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시고 늦둥이를 아직 막둥이를 키우고 계시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상황적인 변화도 겪어야 되고 현실적인 변화도 겪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리스트가 덜 큰 쪽은 아빠 쪽이니까. 그래서 내가 막 애기들 자는 거 다 찍어놓고 아침까지 내가 침대 밑에서 쭈글 앉아가지고 그걸 계속 봤어요. 애기 자는 모습을 계속 막 울면서 보면서 그때까지도 솔직히 고민했던 것 같아. 나 진짜 애기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내가 자는 선택인가? 이번 전에 촬영했을 때 사실 제 입장에서도 어느 부분은 좀 숨기고 싶고 어느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좀 부분이 있었어서 제 안에도 조율하는 게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것,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편하게 그래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좀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만나 뵙고 얘기할 땐 좀 편한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면 일단 그 방송 나오고 나서 어떻게 반응이나 본인은 또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아이 엄마로서에 대한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는 게 제가 해왔던 가정생활, 엄마로서의 삶이랑 너무 다르게 봐주시는 거에 대한 속상함 때문에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혼자다라는 프로그램을 결정한 거예요. 제 얘기를 해야겠다가 사실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엄마로서 져버린 적이 없다. 아이들을 버린 적이 없고 그리고 아이들도 사실 만나면 너무 잘 지내고 잘 웃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여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서야 얘기하게 된 이유는 저도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밝히고 싶지 않았고. 진짜 진짜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연결돼서 이제 그런 선택 아이들을 맡기게 된 선택도 그 1년 동안 사실 너무 힘들었어서 진짜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일단 처음에 그걸 알게 된 당시에는 이혼하자 하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그때 그런 걸 하나하나 따질 수가 없던 게 지식이 없었어요. 사실 지식이 없었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진짜 그냥 지치고 괴롭고 그냥 내가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를 느꼈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냥 상황들이었어요. 그냥 작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정말 결정적인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요구를 하더라고요. 소송 말고 합의혼으로 가자. 알았어.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하자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력이 이렇게 없고 그러니까 소송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력이 안 돼. 그러면은 그래 그럼 아이들을 최대한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하자 이혼 말고는. 그리고 전 그 생각은 했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봐주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서 그래 어차피 지금 같이 사니까 왜냐면 저는 일단 친정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육아를 못하는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일단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 그러고 이제 저희 늦둥이 동생이 있고 저희 가족이 저랑 아기들까지 들어가면 7명이에요. 근데 7명이서 30평 초반대 아파트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걸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지금 아기들 데리고 왔을 때 꾸릴 수 있는 상황과 전 남편이 꾸릴 수 있는 상황이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현실에서 제가 져버리게 되더라고요. 훨씬 더 경제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그런 말 댓글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정신을 차려서 소송을 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고 아이들도 엄마 옆에서 행복하게 자랐을 텐데 라는 말을 보고 진짜 많이 반성했어요. 후회도 되고 좀 그때 내 생각이 짧았겠다. 아 그때 내가 좀만 더 여력이 있었다면 정신적인 여력, 심적인 안정감이나 그 모든 부분에서 조금만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그럼 내 자신이 그럼 그 선택을 안 했을 텐데 확실하게 그냥 그런 느낌이죠. 전 엄마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럼 어떤 계획이세요? 그냥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 제 삶도 열심히 살 거고 아이들의 곁에 있을 수 있게도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데리고 온다는 거는 양육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 9월에 이혼 신고를 하고 이제 12월에 최종으로 이혼 확정이 되면서 아이들이 셋이에요. 아이가 셋이고 이제 지금 현재 남편이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했던 게 면접 교섭은 수시로 수시로 이제 자유롭게 하고 양육비는 영원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이런 거 다 영원. 친권은 법원에서 좀 반반 원래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러면 좀 상황이 그럴 수 있으니 맞아. 한쪽으로 주는 게 낫다라고 하셔서 그것도 이제 아빠 쪽으로 가져가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내가 다시 지금 양육권이랑
가지고 오기 위해서. 친권 같은 경우는 공동 친권을 왜 안 하냐 하면 사실 아이들한테 재산이 있는 게 아니면 네. 양육자한테 친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네, 여권 낼 때라든가 네. 뭐 이렇게 해서 또 같이 공동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쪽이 뭐 유리하거나 어떤 권리를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친권하고 양육권을 보통 세트를 한 사람한테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친권을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육권? 제가 이혼을 했을 때 사실은 이혼하기 한 1년 전쯤에 남편의 유책 사유를 알게 됐고 그러고 다시 잘 살아보자 해서 이제 살다가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기력이 그냥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버겁고 뭐 소송을 생각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합의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넘겨주게 되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 좀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그거에 대한 정말 맞는 법적인 문제로도 좀 따져봐서.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자주 보고 있어요? 지금 2, 3주에 한 번씩 그 주말 금, 토, 일 해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 데려와서 네. 엄마 좋아하고 네, 그래도 잘 지내고 뭐 지내다가 집에 갈 때마다 엄마 집에서 살고 싶다,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 이렇게 얘기도 23년도 말에 이혼신고를 했다는 거죠? 네, 확정이 된 건 12월 초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유로 본인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위자료 청구는 3년 내에도 사실 되거든요. 이게 하나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 셋을 출산했고 5년 정도 사는 사람이 네. 이게 짧은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일을 하면서 생활비도 반반.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합의를 했던 건지. 그러니까 남편 쪽에서 그냥 소송 말고 합의운 하자 해서 그냥 알았다. 그럼 본인은 아이도 친권 양육권도 다 주고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안 받고. 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지쳐 있었고 소송을 이란 게 무서웠어요. 소송이란 게 정말 긴 싸움이고 어려운 싸움이랑 인식이 너무 셌고 더 이상 그렇게 그 집에서 그냥 너무 벗어나고 싶었고 이해해야 되고 도망치고 싶고 네. 이해는 하는데 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한 3년 정도 가요. 2, 3년. 그 후유증이 어떨 때 가장 크게 많이 났냐 하면 내가 선택한 결혼이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혼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원인을 저쪽에서 더 많이 제공을 해서 난 도망쳐야 되는 상황에서 이혼을 할 때 내 위자료도 짓고 재산분할도 신고 다 이렇게 나눠보면 내가 결혼해서 이혼할 때까지 그 5년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린 세월이 되잖아요. 나한테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후유증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그걸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게 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이혼녀라는 데미지를 남기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보상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상받은 게. 이게 더 큰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나는 이혼할 때 얼마라도 꼭 그건 정산을 해라 하는 게 지금 이혼한 이후에 이렇게 후유증을 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던 거죠. 되게 급하게 요구를 했어요. 얘기가 나고 3일 만에 법원 가자. 서류 써서 내자. 이렇게 보면 빨리. 너무 어렸어 본인이 너무 어려서 모르기도 했고 그래서 무서웠고 주변에 뭐 자문을 구할 지인들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후유증을 남기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또 본인 억울한 소리 듣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 다시는 두 사람 사이에 법률적인 소송이 없게 이렇게 깔끔히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죽어도 직원이 할 거냐 뭐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땐 소송을 밖에 방법이 없는 거고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다라고 하면 얘기를 해봐야죠. 가장 좋은 건 합의예요. 그렇죠. 네, 가장 좋은 건.
근데 저 같은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대체적으로 이제 이혼은 사실 이혼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근데 아이를 이제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이들을 법원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 이제 친권 양육자 변경 신청 이렇게 소송을 해 보면 심리 검사를 이제 하게 돼요. 아동 심리학자가 그래서 아이들을 뭐 직접적으로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림 치료라든가 놀이를 하면서 아빠에 대한 존재감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엄마에 대한 존재감을 어떻게 느끼는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관찰을 하게 돼요. 엄마랑 또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는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빠가 양육한 환경이 이게 그렇게 부적당한가, 아이들한테 해로운가를 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는 게 좋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환경이 그렇게 해로운가를 보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만약에 친권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유리 씨가 아이를 데려다가 새 아이를 데려다가 기를 만한 안정적인 주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일을 할 때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조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 그거는 꼭 친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데려다가 아이를 뭐 도우미를 뭐 준다라고 하는 거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본인이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소득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양육비 지원할 수 있는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참 이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내가 늘상 하는 말인데 결혼을 잘해야 돼. 근데 이혼은 정말 잘해야 돼. 참 그거를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너무 경황이 없고 본인이 그래서 지금도 한번 본인이 너무나 크고 아픈 경험을 했겠지만 세상을 살아보면 절대 도망가면 안 돼. 친권 양육권 정말 어려운 싸움이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에서라도 다 잡으려고 앞으로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요. 해야죠. 엄마 아빠니까 부부의 인연은 끝났지만 애들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봐야죠. 네.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갈 건 아니고 애들을 위해서. 네. 내가 정말 그 확고한 의지를 재판부에 피력을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